보자고 네가 굉장히 관계가 잘 먹는 거나 소통하고 잘하는 강아지죠. 되게 특이한 케이스 아이들 많이 봤는데 아 오늘 장근이 너무 상큼해요. 전 장근입니다. 어마어마한 5대5 가로마를 가지셨네요. 와 엄청난데? 장근아 집에서만 밖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죠. 누나 누나 봐봐 장근이 간식 줄까? 이게 왜 하는 건지 늘 궁금했었어가지고 집이 들어오면 갑자기 그런 거 갑자기 아기 때부터 아기 때 오빠가 말해 한두 살 때? 네, 뭐 이렇게 고개를 까딱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귀여워가지고 계속 불렀더니 그때부터 막 이렇게 오 이렇게 하듯이 하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칭찬해 주셨나요? 오 이럴 때마다 뭐 어이 귀여워 이렇게 이 정도 해주셨나요? 처음에 이제 우연한 계기로 해서 왜냐면 네. 호기심이 많고 소리에 굉장히 얘는 반응이 되게 좋은 아이예요. 소리의 반응에 뭔가 오 이런 소리에도 얘도 같이 이렇게 반응하고 네. 이제 그런 거는 보통의 일반 개들도 그렇게 하는데 장군이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 더 발달되고 호기심도 많고 그래서 사운드에 굉장히 예민하고 민감하게 반응이 하는데 이제 그러던 찰나에 뭔가 자기도 가우뚱거리고 하는데 이렇게 우연치 않은 소리에 자기도 소리를 냈는데 이제 그때 이제 리액션들이 아마 보호자들의 리액션들이 일반적이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면 누가 봐도 신기하니까 오빠를 이렇게 하면 좋아하는구나 해서 점점 발전해서 네, 그렇게 학습된 행동으로 볼 수 있어서 처음에는 우연한 계기로 시작했던 게 네. 이제 그게 몇 번 케이스가 맞아떨어지고 네. 제가 그 행동을 할 때마다 이제 보호자의 리액션들이 좋으니까 그게 이제는 점차 그게 점점 발달해서 지금처럼 아주 여러 다른 사람에게도 그런 반응을 하는 그런 걸 보였는데 너무 신기하고 아 그런 거예요? 네 아주 신기합니다. 아 그러면 소통을 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소통이라 해서 우리가 그렇다고 의미 전달을 하는 건 아니었잖아요. 네, 의미 전달은 아니지만 뭔가 보호자가 15화는 이렇게 장단 맞추는 정도까지는 이미 왔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교감이죠. 그래서 보호자가 얘기하면 또 얘기가 이렇게 끊어졌을 때 아 그때는 이제 내 차례구나 해서 이제는 자기도 뭔가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아 신기한 게 눈을 안 마주치면 안 하더라고요. 네. 그건 이제 흘러가는 사운드라서 아마 이렇게 주변 소음으로 이렇게 그거는 그냥 이렇게 평상시에 일어날 수 있는 지나가는 사운드로 들을 수 있지만 눈을 마주치고 한다는 건 아 지금 보호자가 나에게 뭔가를 얘기를 하고 있구나. 자기는 그거에 응한 거죠. 그래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보호자하고 관계가 잘 먹는 거나 소통을 하고 잘하는 강아지죠. 유튜브에 가끔 애가 말하는 게 스트레스일 것 같아서 막 이런 것들 있었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교감이 잘 된다고 교감이 잘 돼서 왜냐면 방금 같은 상황에서도 뭐 이제 스트레스성으로 보이지는 않고요. 네. 리액션 왕인 거네요. 오. 그러니까 이제 좀 특이한 방향으로 강아지들이 보통 이렇게 주인이 말하거나 뭔가를 했었을 때는 뭐라고 하는 걸까? 그래서 뭔가 이렇게 명령어에 학습된 아이들은 그 명령어에 관련된 행동을 하거나 아니면 그게 무슨 뜻인지 볼 때는 뭐 고개를 갸우뚱한다거나 아니면 다른 짓을 하거나 하는데 이제 우리 아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렇게 하나하나 그거를 무슨 말 하나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가 이렇게 제가 호응해 주고 또 그렇게 하면 또 주변이나 보호자분들도 또 많이 이렇게 좋아해 주시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학습된 행동이고요. 제가 봤을 때는 뭐 특별히 스트레스성으로 보이지 않고 지금도 굉장히 편해요. 답했는데 지금 눈초리나 이렇게 표정이 굉장히 편하고 뭐 불안하거나 스트레스로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아 감사해요. 그리고 네. 기다려가 안 돼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기다려 훈련은 어떻게 보면은 외국어하고 똑같아요. 이거는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고요. 매일 꾸준히 조금씩 해야지만 알파벳 몇 개 안다고서는 우리가 영어를 유창하게 대화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뜻이 기다려도 그 처음에 그 인내의 과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냥 잠깐 1초라도 기다리면 옳지. 그 다음에 2초, 3초 이렇게 늘려가고 그래서 시간이 늘어간다면 이제는 여러 장소에서도 하고 그 다음에 거리를 좀 늘려가면서도 하고 이렇게 해서 좀 난이도를 살짝 몇 번 훈련하는
훈련한다고 혹은 뭐 유능한 훈련사를 훈련한다고 기다려봐 하루아침에 잘 되진 않습니다. 그렇구나. 3년 동안 실패하고 있어서 그거는 계획을 없이 하셨어요. 네 맞아요. 계획이 없고 아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기다려 시켜볼까 네. 먹이 있다가 먹이 있으니까 뭐 간식 주다 기다려 시켜볼까 근데 조금씩 하루에 여러 차례 반복하시는 게 중요하지 뭐 이제 나 시간 날 때 뭐 어쩌면 내 생각났을 때 하는 거는 솔직히 이제 훈련이라기보다는 네. 이제 먹이 갖고 이제 놀이 뭔가 시원해졌어. 어. 아, 귀에 쏙쏙 들어. 왜 이렇게 설명을 잘하세요? 나 엄청 집중했어. 나 집중력 되게 안 좋거든요. 이거 집중해 주셔도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하고도 훈련할 때도 그냥 다른 거 하지 마시고 뭐 전화 뭐 이런 거 잠깐 내려놓으시고 그 훈련 시간만큼은 3분이 됐든 2분이 됐든 그 시간만큼은 얘한테 집중하면 얘도 바로 집중해요. 특히 얘는 집중력이 아주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호응도 하는 거기 때문에 잘할 거예요. 장군이 할 수 있어. 장군이 네. 스타였네요. 장군이 여기 손 사인 해주세요. 여기 손 사인 해주세요. 장군이 사인. 이건 드릴. 혹시 방금 말씀하신 거 이거 좀 올려도 되나요? 네 그렇게 하세요. 드릴 수가 있어. 너무 귀여워요. 감사합니다. 교수님이세요? 예, 저는 칼빈대학교 저희 진짜요? 애완동물학과에 저는 훈련 담당이세요. 그 용인의 마북동에 한번 시간 되시면 우리 스타 장군이 한번 데리고 놀러 오세요. 너무 좋아요. 무조건 저희 갈래. 학교 우리 훈련 저기 한번 탐방해 주세요. 진짜요? 그냥 말 없이 저희끼리 그냥 가도 되는 건가요? 그럼요. 너무 신기하고 너무 귀여웠어요. 진짜요? 네. 저희도 되게 행동 상담이랑 이런 것들을 많이 진행해서 되게 특이한 케이스 아이들 많이 봤는데 오늘 장군이 너무 상큼해요. 진짜요? 상큼한 매력이네요. 감사합니다. 교수님 한번 꼭 연락드릴게요. 네, 연락드리고 놀러 오세요. 상담 너무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교육 좀 시켜주세요. 장군이 도와.